자, 안녕하세요. 국어과 송쌤입니다. 오늘은 고려 가요인 가시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가시리의 갈래인 고려 가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고려 가요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고려 가요. 자, 첫 번째 개념부터 좀 볼게요. 개념. 고려 가요의 개념부터. 고려 가요는 그 향가가 쇠퇴한 이후에 고려의 귀족층이 한문학으로 문단을 이끌어갈 때그 반대편에 있는 그 편민층에서 새롭게 나타나서 널리 향유된 노래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유적인 시가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향가가 쇠퇴한 후에 그 고려의 귀족층은 한문 문학으로 문단을 이끌어 가는데, 이 반대편에 있는 이 평민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새롭게 그 향유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평민층에 새로이 나타나서 널리 향유된 노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제 고려 가요가 되겠습니다. 어이구야, 이 고려 가요가 아니죠. 고려 가요죠. 네, 향유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고려 가요는 민요적인 시가예요. 민요적인 시가. 민가에서 불려졌던 노래. 예, 성격을 띠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 가사들이 지금 우리 현재 이제 고려 가요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두 번째 특징.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뭐 작가, 내용, 형식, 운율 뭐 이런 것들로 나눠서 좀 봅시다. 다뤄봅시다. 자, 첫 번째. 작가적인 특징을 좀 볼게요. 작가와 관련된 특징. 요 고려 가요는 고려 시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당연히 한글 창제 그 전에는 그냥 구전이 됐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그냥 전해지던 민요였습니다. 노래였어요. 자, 이렇게 구전되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한글 창제 후에, 한글 창제 후에 이제 문자로 기록이 됐죠. 그래서 현대, 우리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구전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창작 연대나 또는 작가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같이 정리를 좀 해보면 정확한 저작 연대라든가 또는 뭐 작가 등을 알기가 어려워요. 뭐 작가와 관련해서는 뭐 요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내용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 내용과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면, 이거는 사실 그주 향유층이 평민층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뭐 공자왈, 맹자왈이라든가 뭐 이런 그 귀족층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사랑, 이별, 뭐 자연,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아주 소박한 그런 서민들의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사랑, 뭐 또는 이별,
또는 자연, 뭐 이런 것들 등 소재로 하여 그 소박하고 풍부한 서민들의 정서가 진솔하게 드러납니다. 소박하고 풍부한 서민들의 정서가 진솔하게 드러나는 그런 갈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형식적인 특징으로 좀 넘어가 보면 세 번째 형식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 대체로 분절체예요. 대체로 분절체입니다. 분절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연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연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연으로 구분되어 있는 분절체이고 독특한 후렴구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독특한 후렴구가 발달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이게 그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후렴구가 독특한 후렴구가 발달이 되어 있고, 자, 네 번째 운율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 율격이 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3.2조의 음수율과 삼음보 율격이 많이 나타나요. 삼음보의 율격이 많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운율적인 특징이 있다. 자, 그래서 뭐 요 정도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고려가요에 대해서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고 가면 요 가실이라고 하는 작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실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좀 해 봅시다. 요 가시리 같은 경우는 총 기승전결 이렇게 사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이게 총 이게 우리 오늘날로 치면 연 구분이 지금 아까 분절체라고 얘기했죠. 연 구분이 지금 4연으로 되어 있죠. 오늘날로 치면 현대시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게 이제 사실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원래는 그 이제 한시에 기승전결 이제 사단 구성을 취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에서는 시상이 시작되는 부분인 거고 승에서는 그 시작된 시상을 이어나가는 전개하는 부분이 되겠고 전에서는 시상이 한번 전환이 되는 바뀌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결에서 시상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합시다. 자, 요 가시리의 시상 전개 방식이라든가 또는 구성 방식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면 된다.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한시와 같은 구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기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자, 가실이 가실이 있고 나는 발이고 가실이 있고 나는 위증지가 태평성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여기 나난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갈게요. 요 나난 여기 부분. 네.
사실 이 나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음이에요. 여음, 여분의 음, 여분의 소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운율을 맞추기 위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날로 치면은 현대에도 이제 노래가 있죠. 그 노래에 애드립 부분이 있죠. 애드립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뭐 이렇게 뭐 워우워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미가 따로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냥 그 소리, 리듬 뭐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한 그냥 여분의 음인 것이죠. 요 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여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분의 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냥 운율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에요. 운율을, 리듬을 맞추기 위한 부분입니다. 의미가 따로 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라는 것, 내용이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뭐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은 또 요 부분, 위증지가 태표성대 요 부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후렴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후렴구. 오늘날 치면 뭐 후기라고 하죠. 뭐 후렴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의 의미와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요 위증지가 태평성대에서 이 증지가는 의성어에 해당이 됩니다. 요 증지가 요 부분은 의성어에 해당이 돼요. 의성어. 그러니까 악기 소리를 그냥 흉내낸 부분이에요. 악기 소리를 흉내냈다. 악기 소리를 흉내는 그냥 의성어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의성어가 뭐예요? 소리를 흉내는 말이죠. 네, 여기는 악기 소리를 흉내는 말이에요. 요 증지가라고 하는 건. 그리고 태평성대. 여기 태평성대는 뭐예요? 나라가 뭐 평안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실 요 노래의 의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화자의 정서와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요 후대에 궁중 악곡으로 이제 수용되는 과정에서 아마도 요 부분이 첨가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요 태평성대, 나라가 태평하다라고 하는 건 누가 제일 듣기 좋아요? 좋아하겠습니까? 네, 왕이겠죠. 그럼 궁중 음악으로도 얘가 들어갔을 때 누가 듣기에 좋아야 돼요? 왕이 듣기에 좋아야 되죠. 그래서 요런 내용이 그 화자의 정서와는 일치하지 않는 이런 내용이 후렴구로서 첨가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 위증지가 태평성대 얘는 후렴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사실 노래 의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노래 의미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지도 않아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 추측을 한다? 후대 궁중 악곡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첨가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난이라고 하는 여음이랑 요 위지중지와 태평성대의 이 후렴구들은 각 그 연마다 기승전결에서 다 나타나는데 여기서 아예 한 번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 다음부터는 요것과 관련된 언급은 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한번 봅시다. 요 기 부분은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가시리라고 하는 거는 가시리 있고의 축약형이에요. 가시리 있고라고 하는 건 가시렵니까 정도의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요 가시리 있고 요 부분은
가시렵니까?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고, 요 가시리 요 부분은 가시리 입고의 축약입니다. 요 가시리 입고의 축약형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 제목도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가시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현대 국어로 바꿔서 생각하면 가시렵니까? 요 정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사실 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뭐 짚고 넘어갈 만한 것은 운율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운율적인 측면 짚고 넘어가기 전에 요 화자의 정서에 대해서 좀 먼저 정리를 하고 갈까요? 요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자, 이 부분에서의 화자의 정서. 이별의 상황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별의 상황을 왜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이별을 원해서 아니면 원하지 않아서? 이별을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별을 원치 않는 화자의 마음을 이별의 상황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여기 부분. 이별의 상황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데 요걸 통해서 요 확인하는 걸 통해서 이별을 원치 않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화자의 정서는 감정이 고조되고 있죠.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운율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그 고려가요의 그 갈래 설명할 때 선생님이 운율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납니까? 네. 보통은 그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운율, 율격이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네, 삼삼이조. 예, 삼운보 율격이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요 가시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어떤 율격이 나타나는지. 자, 이거 낭송할 때 어떻게 끊어 읽으면 되겠습니까?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끊어서 낭송을 하게 되죠. 그럼 얘 지금 몇 마디로 반복되면서 낭송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세 마디씩 끊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얘 몇 음보율이에요? 네, 3 음보율이고, 그 다음에 한 음보당 글자 수가 몇 개씩 반복이 됩니까? 네, 세 개, 두 개씩 반복이 되네요. 그럼 얘는 음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3-3-2조의 음수율이죠. 음수율이 뭐예요? 네, 그 한 음보에 있는 글자 수가 반복되면서 생기는 운율이죠. 네, 그래서 얘는 3-3-2조의 음수율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고려가요에서의 율격과 일치하죠. 고려가의 율격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3-3-2조의 3음보율이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보자면 율격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보자면 어떤 걸로 할까? 이걸로 한번 봅시다.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이게 자 A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A 부분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얘도 뭘 형성하는 거겠습니까?
요 AABA 구조도 결국 운율 형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ABA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가시렵니까? 가시리꼬가 반복됨으로써 요 AABA 구조를 띠므로써 얘도 이제 운율 형성을 운율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요 운율과 관련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고 가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운율과 관련된 것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운율과 관련된 요 부분을 다 잘 정리를 해놓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이제 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작품의 기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기 단계에서는 시상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시상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네, 이별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화자는 뭘 하고 있어요? 애원 그리고 탄식 하고 있죠. 이별에 대해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승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승에서는 기에서 시작한 시상이 전개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어서 봅시다.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나더러는 여기서의 날러는 뭐 나는 나더러는 뭐 요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여기서의 날러는 나는 또는 나더러는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어찌 살라고 어찌는 뭐 어찌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 어찌 살라 하고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떠나는 님에 대해서 원망, 슬픔 이런 정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떠나는 님에 대해서 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슬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절망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나 님 가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망이라고 하는 뭐 감정도 같이 표출이 되고 있네요. 자 나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나난이랑 위지준이와 택배성대 이 여음이랑 후렴구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죠. 네. 여기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어디에서 봤어요? 네. 아까 1년 기의 이행에서 봤었죠. 요 1년의 이행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반복하면은 보통 운율이 형성되기도 하고 의미가 강조되기도 하죠.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강조가 되는 거겠습니까? 네. 이별의 슬픔과 정가한 주제에 해당되는 건데 요 주제에 해당되는 요 이별의 슬픔과 정한이라고 하는 감정이 강조가 되겠네요. 자, 정리를 해 봅시다. 여기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 부분은 자, 1년의 이행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인데 요게 반복됨으로써 주제에 해당되는 요 이별의 슬픔과 이별의 슬픔과 정한을 뭐하고 있다. 네.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자, 승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승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상이 전개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기 단계에서 시작한 시상이 전개되는 부분이다. 자, 어떻게 전개가 됐습니까? 떠나는 임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여기서 정서를 좀 보면 자, 애원 아까 기에서 보였던 이 애원과 뭐 원망의 이런 감정들이 뭐 되고 있어요? 네, 고조되고 있죠.
자, 아까 귀에서 시작한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잡사와 두얼이 만나는 여기서의 잡사와라고 하는 거는 붙잡아 이런 의미예요. 붙잡아 누구를 붙잡아 두고 싶은 거겠어요? 네, 님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잡사와 두얼이 만나는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붙잡아 둘 일이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 누구를 붙잡아 둘 일이지만은이에요. 네, 임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임을 붙잡아 둘 일이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화자는 님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 이어서 봅시다. 선하면 아니올세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선하면은 서운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저는 서운하면 아니올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선하면은 서운하면이고 올세라에서의 요 세라는 리을세라라고 하는 거는 염려의 뜻을 내포한 종결어미예요. 그래서 보통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요 정도의 의미이거든요. 정리를 아예 할게요. 자, 여기서 이 선하면은 서운하면인데 선하면이 뭐 주체가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서운하면의 주체, 네, 님이겠죠, 님. 네, 그러니까 님이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요 리을세라 이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여기서 사용된 요 리을세라라고 하는 요 예는 염려의 뜻을 내포한 종결음이에요. 염려의 뜻을 내포한 종결어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보통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요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서운하면 님이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님이 서운하면 아니 올까 봐 두렵습니다. 네,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화자가 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보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정리를 해봅시다. 결국 이게 뭐가 된다? 결국 화자가 님을 붙잡지 못하는 임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되죠. 붙잡지 못하는 또는 뭐 님을 보내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화자는 님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 님이 서운 너무 붙잡고 뭐 귀찮게 하면은 님이 서운할까 봐 서운해서 다시 안 올까 봐 두려워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 여기서는 어떤 자세가 드러나요? 어떤 태도? 화자의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자세가 드러나게 되죠. 네. 화자의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자세 또는 태도가 드러나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전. 전 단계는 뭐 어떤 게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네.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 전까지 기여와 승에서는 이별의 안타까움 또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을 드러냈다면 이제 전에서는 뭘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이별을 수용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 전까지 기와 승에서는 다 이별을 뭐 하는 거였어요? 거부하는 그런 정서를 많이 드러냈었잖아요. 근데 여기 전에서는
이별을 이제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으로 시상이 전환되게 되죠. 그래서 이별의 수용을 다루고 있죠.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을 뭐 절제하고 또는 뭐 체념하는 이런 정사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죠.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결 부분으로 갑시다. 결에서는 시상이 마무리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시상이 마무리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서론님 보내옴 나니 나난 가시는 듯 도셔오셔셔 나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서론님 할 때 이 서론은 서로는 서러운 이런 의미죠. 서러운. 그런데 여기서의 이 서러운의 주체가 님이냐 화자냐에 따라서 요 서론 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어떨 때, 요 서러운의 주체가 님일 때, 는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서러운 님이니까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서러워하는 님,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네, 서러워하는 님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님도, 떠나가는 이 님도 이별을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별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 요 주체가 누구일 때는, 화자일 때는, 화자가 서러울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나를 서럽게 하는 님, 이렇게 이 서론 님이 해석이 되겠죠. 화자인 나를 서럽게 하는 님,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롬님 보레옵나니 나남 가시는 듯 도셔오셔셔 나남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가시는 듯 도셔오셔셔 여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 가시자마자, 가시자마자 돌아서서 오십시오. 돌아서서 오십시오. 뭐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소망이, 그 화자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이죠. 뭘 소망하고 있는 겁니까, 화자는? 네, 재회를 소망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정서가 여기서 드러납니까? 간절한 기다림의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바로 이 부분에서 뭐가 드러난다? 화자의 소망이 직접 표출되고 있죠. 직접적으로 드러나요. 여기서 이 소망은 뭐겠어요? 당연히 네, 재회겠죠. 재회. 이렇게 소망이 직접 표출됨으로써 어떤 정서가 드러난다? 간절한 기다림의 정서가 드러난다. 화자는 그 재회를 소망하면서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다린다는 얘기죠. 누구를? 님을.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결의 부분이고, 결 부분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결에서는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네, 끝. 시상이 끝나는 부분이죠.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별 후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죠. 어떤 소망이에요? 네, 이미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미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림.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시리의 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가시리의 기승전결 네 부분을 다본 것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어떤 제재 부분을 핵심 정리로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본문 내용은 다본 거고요. 이제 핵심 정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여기에다가 자, 핵심 정리해서 자, 일단 갈래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자, 갈래는 뭐가 됩니까? 네, 고려가요에 해당이 되고 갈래는 고려가요이고 자, 성격 성격은 서정적이고 걔네 감정을 노래한 시이고 서정적이고 그다음에 민요적이에요. 민요적. 아까 그 고려가요의 갈래를 설명할 때 민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내용적으로도 민요적이고 운율적으로도 민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그 민요에 어떤 내용들이 많아요? 요 가시리와 같이 이별의 정한 다른 주제들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인 이 운율적인 측면, 삼삼이조의 삼음보율, 특히 이 삼음보율이 이제 민요에서 많이 나타나는 음보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운율적인 요소라든가 내용적인 요소를 봤을 때 민요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애상적이에요. 애상적. 애상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슬프다. 슬프다라고 여러분들, 슬픈 이야기를 다룬다. 슬픈 내용을 다룬다라고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작품의 제재를 좀 볼까요? 제재. 글감을 보면, 자, 임가의 이별을 다루고 있죠. 임가의 이별을 글감으로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보면, 임가의 이별을 통해서, 자, 이별의 정가한, 이별의 정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율격적인 측면을 좀 보면, 운율적인 측면을 보면 아까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죠. 삼삼이조의 음술과 삼음보의 율격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특징을 좀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보면 특징 이 작품의 특징. 자, 첫 번째, 아까 정리를 했던 거긴 한데, 얘기를 했던 거긴 한데, 1시에 기승 전결 사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자의 정서를 간결한 형식에 담아서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죠. 자, 화자의 정서를 간결한 형식에 담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럼 세 번째.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의 정서를 형상화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작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의 정서를 형상화했다. 했다, 그려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여러분들의 정리를 하고 요 가시리 작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이제 남은 시간 다음 시간은 문제를 잘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해서 확인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했어요.